네,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기획의 종류에서 세 가지,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이 있었죠. 자, 19번 문항은 전략적 기획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1번.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적 기획이죠. 실무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거는 운영적 기획. 중간 관리 지층의 관리자 그러면 전술적 기획. 목표 정하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의 체계가 전략 기획. 중간 기획과 관련되는 거는 전술 기획이죠. 그래서 전략 기획, 전술 기획, 운영 기획 이거를 여러분들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관리자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시험 문제 나오죠. 특히 조직의 내외적 환경이 지닌 기회에 대해서 환경이 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과 기능을 맞추는 게 전략적 기획이고요. 또 환경 문제가 나와요. 안전한 환경은 실무적인 기획이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적인 기획이죠. 단위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략적 기획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전략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조직 전체 포괄적인 목표 달성이죠. 장기 기획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활동이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활동이 기획이죠. 그 다음에 실무 및 기술적인 담당자가 수립한다. 이거는 운영적 기획이죠. 그래서 자, 20번하고 19번 문제를 차이점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서울 20번도 서울시 문제였고 13년 9월 서울시 문제예요. 근데 19번을 보면 그 다음에 14년도 서울시 문제예요. 그러면 기획의 종류가 똑같은 게 또 나왔죠. 그런 게 이제 기출문제의 특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자, 21번이 19년도 2월 서울시 문제예요. 기획에 대한 걸로 틀린 것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을 찾는지 틀린 것을 찾는지가 핵심 단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여러분 시험 보다 보면 긴장을 하니까 옳지 않은 게 안 보이고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는 이렇게 보고 딴 답을 찾을 수도 절대 그런 실수를 용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자, 기획은 활동 목표와 방법, how to do를 의미하는 반면 계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방향성을 지닌 what to do이다. 이거 틀린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는 따로 유인물을 드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냥 말로 설명하면서 칠판에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how to do, what to do를 적었던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그쵸? 공무원 사이트에 보면서 이거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어디서 나왔느냐?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이 책에다 그걸 메모하셨나 봐요. 감사하게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다루었다. 그 자기는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 때는 제가 좀 어깨가 으쓱하죠. 아, 드디어 나왔구나. 근데 이거를 그해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사실 하우투도 하투도는 몇 년 전부터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에요. 처음 다룬 게 아니었다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하우투도 하투도 시험 문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는 목적부와 한목적 원성이죠. 각별성, 탄력성, 안정성,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 기획에는 전략, 전술, 운영 기획이 있죠. 그 다음에 비전지향적이다, 창의적이다, 긍정적인 변화로 변화를 지향하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기획은 전략 기획이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니까 답은 2번이죠.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23번. 기획 과정 순서로 해야 되죠. 이 순서도 우리 열심히 외웠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목표 설정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목표 설정하고 현황 분석 문제 확인을 하고 대안 탐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그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기획 방법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PERT, CPM, PPBS 요즘에 또 하나 제가 추가했었는 게 간트 차트지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PERT 하면 항상 나오는 문항이
세 가지 시간, 낙관, 비관, 확률적 시간을 해서 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간, 1번 퍼트에 대한 거죠. 그리고 퍼트는 사실은 10년 이전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또 최근에 굳이 낸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드 차트를 낼 확률이 많아. 왜? 최근 체크는 간드 차트가 더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BS는 장기간의 계획, 단기간의 예산 편성, 거기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퍼트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 우리 기획과 통제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죠. 기획과 통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 네, 펄트는 그 앞에 핵심 단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시에 대규모 공사를 같이 여러 파트가 수행해야 될 때 가장 효과적이 뭐다? 그렇죠, 펄트라는 거. 대규모 일관성 프로젝트 불확실한 상태. 그 다음에 시간이 불확실하니까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눠서 하고요.